아파트 단지 앞 유치원 건물을 건물주가 용도를 변경해 요양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는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진입로 위치를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단동 유성천구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앞 요양원 개설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북구청에서 집회를 열고 용도 변경을 통한 요양원 개설을 허가하지 말아달라고 구청 측에 요청했습니다. 요양원 예정지는 아파트 단지와 맞닿은 유치원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주 측은 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해 요양원 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이 빗발치자 구청에서도 자체 방침을 정했습니다. 건축주와 주민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겁니다. 이런 뭐 하여튼 갈등이 많은 무슨 민원이 많은 거는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듣고 또 건축주하고 의견이 상반될 경우에는 서로 간에 한번 협의하는 기간을 두고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좀 조정을 해보고. 요양원 진입로 역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건축주 측에서 계획 중인 진입로대로라면 현재 조성된 공원이 둘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인 이 공원은 대구시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조성했는데 주민들은 진입로 공사로 오랜 휴식처를 뺏기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7년이라 하는 그런 긴 시간 동안 도로부지로서는 역할을 하는 것과 없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 쉼터로서 휴식처로서 이제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대로 휴식공원으로 남아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인근 상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새로운 진입로를 건축주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건물을 요양원 외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도 건축주 측에 통보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